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5월 16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 주제 한번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금리 인상 악재가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증시에 대한 전망. 우리가 이제 주말에 미국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국내 증시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방향성 한번 예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잡아봤고, 자, 두 번째는 밀가루가 이제 급등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수출 금지가 나타나면서 밀가루가 급등했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상황인데, 밥상 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인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지금 현재 경제부 총리. 자, 물가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현재 엄중하다. 그래서 5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로 봐야 되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미국이 6월 달, 그리고 7월 달, 이 양달에 걸쳐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가지는,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에 의하면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크다.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경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70%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물가가 상당 부분 오르다 보니까 이런 물가 자체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가치를 올려야지만 다시 한번더 물가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 대한 화폐의 가치를 올리게 되면 우리는 또 미국과에 대한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 금리 인상을 하고 할때 50bp를 할 것인가 또는 이제 25bp를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5월 26일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현재는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주식 강의를 말씀드릴 때 했던 내용 중에 한 개가, 증시가 내일 당장 올라가더라도 2600선과 2700선이 저항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기보다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2600포인트에서. 그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상대로 260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이 거듭되면서 방향성 없는 그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이 일부 조금 붙은 모습이었는데, 자, 이격도가 조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 차익 매물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이 양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좀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줄고 있다는 것은 대형주에 대한 매도세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관망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볼 때,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을 일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의 심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매도하지도 않고 매수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런 관망에 대한 심리가 우세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제 이런 시장이 펼쳐질 때는 우리가 매매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시장 자체는 2600선도 저항이고 2700선도 저항이라고 봤을 때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주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이 저는 지금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번 주 20일이죠.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방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관련된 부분, 거기에 따른 이슈 가능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17일 날 미국의 뭐 산업 생산에 대한 부분이나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 그런 얘기들이 좀 더 시장의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이번 주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방안,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미리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쉽게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지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인도가 수출 금지에 나서면서 국제 밀값이 5% 이상 급등했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곡물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러시아가 일전에 공부를 할 때 러시아가 밀 수출이 가장 많다, 그리고 5위권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출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상당히 지금 요동치는 그런 소매 가격인데, 보시면 2008년도에 꼭지를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더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소매 가격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매 밀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격대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크게 나타나면서 오늘 또 4조 동원이나 한타부 또다시 한번 더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대한제본 같은 기업들은 급등 양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밀을 거의 다 수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쌀과 밀을 비교하는데, 쌀은 사실 이제 아시아권에서 많은 소비를 이루고 되고요. 밀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상당히 다양하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쌀보다는 밀에 대한 소비가 훨씬 더 많을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뭐 밀에 대한 부분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대신에 그런 것들이 밀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서 6월달 사이가 또 수확철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부족분이 결국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최근에 올랐던 뭐 대두나 사료나 옥수도 마찬가지에 대한 곡물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들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일전에도 3월 28일이었죠. 4조 동원을 하고 난 다음에 4조 동원이 이제 두 배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보면 밀 관련돼서 이제 대한제분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숫자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자, 우선 이제 곰표가 이제 대한제분이죠. 자, 이건 상장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대신 거래량이 적어요. 자, 그리고 4조 동화원, 그리고 이제 대선제분이라고 해서 대선제분에 대한 대주주가 오뚝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양사 Q1 밀가루, 자, 그리고 CJ제일제당, 그 삼화제분은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게 한탑이 원래는 이제 잡주였죠. 시가총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런 걸 끝까지 한번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이 마땅치 않거든요. 4조 동원 같은 기업들이 거래량적인 부분이 조금 수월하고, 그죠? 매매가 좀 수월한 부분. 대신에 대한제분이나 또는 이제 삼양사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조금 적고 또 대형주라는 것을 감안해서 매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됐던 것이 이 4조 동원 같은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또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이 나타났는데, 자, 3월 28일이면 이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두 배가 올랐고, 지금 여기서 그런 추세를 상승식이 올라갈 것이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곧장 따라서 매수하기 조금 힘들다고 봐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한가는 갔지만, 결국 지금 현재 추세적인 부분에서 곡물 가격은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에 변수가 되는 것이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대될수록 곡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곡물 가격은 원자재거든요.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원재료와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는, 자,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이 구간에서 화폐에 대한 가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화폐에 대한 가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가격이 올랐던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초강세에서 강세로 조금 약세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또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현재 꼭지는 어느 정도 좀 드러나는 상황이고 그런 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대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상한가로 가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기보다 단순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것들은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주봉을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하고 공략했던 1300원짜리는 이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지만, 지금 이제 두 배가 오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구간.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2200원대 위로는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도 꽤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자리 위로는 조금 거북한 자리. 대신에 이제 하단에 있는, 우리가 이제 2000원 밑에 구간 자체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 요렇게 나눠서 좀 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오늘의 이슈로 인해서 한 번에 대한 또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일 당장 한 번 더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서 투상한가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대한제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강해요. 19만 5천원 자리가. 그래서 지런 자리를 쉽게 이제 돌파하는 것은 좀 어렵다. 라고 좀 본 입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밀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밀을 수입을 해와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가공시켜서 이제 파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밀에 대한 수입 단가가 지금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부담감은 이런 업체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이 기업들을 눈여겨보시자. 그렇게만 제한적인 흐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떴던 종목군들, 급등한 종목보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밑에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그런 투자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함께 한번 같이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뭐 전방송사, 매일경제, 뭐 MTN, 서울경제 다 1등을 하고 한국경제TV에서 오늘 밤 또 7시 30분, 8시에 방송이 또 진행되는데 그 방송도 많이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4월달 매매 내역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뭐 앞서 4주 동원도 3월 28일날 2배 이상 또 올랐고, 또 4월 20일 또 샘표 또 2배 이상 올랐죠. 이런 종목군들이 또 매달마다 나오니까요. 함께 한번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 관심 종목 보면 우선 이제 KCTC, 로체 시스템즈, 그리고 JVM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이제 KCT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유 가격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과에 대한 역전도 나타났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이런 물류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KCTC. 그 두 번째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봤고요. 그 JVM 같은 경우에는 약국 조제 자동화 장비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KCTC인데요. 자, KCT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물류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재료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것이 바로 경유입니다. 경유 가격이 지금 1900원대를 넘어섰죠. 그만큼 물류를 운송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 물류 단가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체 시스템즈. 자,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 일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좋은 모습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도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지금 대중화를 선언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로체 시스템즈에 대한 밴딩 장비가 좀더 증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한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의미를 좀둘수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세 번째는 이제 JVM인데요. 자, JVM 같은 경우에는 약국 조제 자동화 장비 기업으로 한미 사이언스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우량한 개별주, 라는 영역 하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방향성이 없는 개별주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정보, 앞으로도 꾸준하게 질 좋은 정보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